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물생활 사연인데요. 시골로 귀농하셔서 물생활을 시작하신 여성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역대급 퀄리티의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힐링하실 준비 되셨죠? 슬기로운 물생활 TV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입니다. 제가 촬영하고 기록하는 이 공간은 원래 할머니께서 계시던 곳이었는데 올 초에 아주 긴 여행을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빈자리에는 자식들에게 나눠주려 작년 겨울에 미리 심어두었던 마늘과 양파 그리고 9살 난 강아지만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매주 방문하여 일선을 도왔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저희 가족이 완전히 귀촌을 하여 자리를 채우게 되었어요.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생전 계시던 곳을 기록해두고 변화하는 과정을 남기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연못을 만든 이유는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 예쁜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꾸밀지 생각하다가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연못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고 작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제가 연못 만드는 과정을 먼저 보시고 그 후에 연못에 있는 아이들 종류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시멘트를 발라줍니다. 연못에 넣을 식물들인데 개구리 한 마리가 벌써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앞으로 이 녀석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밋밋한 시멘트에 돌들로 데코레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돌로 연못들을 감싸줍니다. 연못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못에 있을 행복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힘을 내봅니다. 연못에 넣을 식물들입니다. 하나하나 잘 옮겨서 미리 깔아둔 흙에다 심어줍니다. 앞으로 이 연못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소중한 연못이 완성되었습니다. 꽃과 어우러져 연못이 훨씬 더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해도 슬기로운 물생활TV를 통해 물생활의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숲속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집 앞 계곡인데요. 물은 수돗물이 아닌 계곡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밤사이 추위로 살얼음이 동동 떴지만 그래도 안에 피라미드는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이끼가 많이 생겨서 다슬기도 넣었는데 굉장히 잘 살아있네요. 자연인 TV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물생활을 통해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골에 와서 이렇게 물생활을 하니 수중생물들의 소중함과 힐링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찍어두었던 것인데 민물 새우도 물속에서 잘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두 번의 태풍을 연속 직격타로 맞은 지역인데 다행히 지금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물보